저는 김혜수 씨를 너무 좋아했어요. 그래서 제가 먼저 이제 연락을 하고 그랬어요. 그게 지난 연말이거든요. 전 너무 놀란 게요. 저는 사실 그렇게 동료분들하고 폭넓은 대인관계를 이렇게 잘못 즐기는 편인 것 같아요. 맨날 뭐 드라마만 하고 또 이것도 부지런해야 되잖아요. 관심도 갖고 그래야 되는데 잘못 그랬어요. 근데 연말에 전화가 왔어요. 목소리 예쁜 여자가 혜수 씨? 그래서 예, 누구세요? 그랬더니 저 정화예요. 그래요. 엄정화 씨? 그랬더니 네. 그래요. 그래서 전 너무 놀랬죠. 저도 좋아했어요. 저도 좋아했는데 저는 내가 전화하고 이런 건 생각도 못 했어요. 엄두도 못 냈고 너무 바쁜 분이라 뭐 만날 수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왜 동료들끼리 다 바빠도 어차피 우리 둘도 볼땐 연예인이고 스타거든요. 똑같아요, 그게. 그래서 저도 얼마나 놀래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저희 팀들한테 다 자랑하고. 아니, 근데. 동생들한테 자랑하고 동생들 난리 나고.